이 드라마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플레이하였으나 일부 상황, 유색, 베어, 스캡, 타르코프 지역에는 극적 효과를 위해 특별을 가미했습니다. 슬기로운 탈급 생활. 자, 물가를 거느리고. 못 거느리네. 여기가 아니었네. 줏됐죠? 아, 좀 가줄래? 사운드 앞에. 나왔나? 나온 것 같은데? 나왔네요? 맞아, 애매한 자리인데? 오, 살아야 돼! 죽을 뻔했죠? 자,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뒤어질 뻔했네. 뒤어질 뻔했네. 얘네 패턴 좀 이상해졌네. 우와! 아파라. 얘네 어그로 좀 풀어야 돼요. 반숙 봤죠? 지금 얘네 완전 흥분한 상태예요. 이 상태 때 애들 잡는 거 좀 위험해요. 얘 일반 스캡인데? 열어줄래? 들어와서 벗자고 한 것 같은데? 반응 속도요. 아, 죄송합니다. 순간 내가 그 채팅창 보고 왜 반응 속도 이렇게 써있길래. 아, 그런 것 같아.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반수 뭐예요? 아, 제가 그것 때문에 웃은 거거든요? 설마 반성을 모르셔갖고 저렇게 얘기할까? 반응 속도 이러길래 어? 설마 몰라서? 아닌데? 약간 이런 생각 했는데 아무튼 자, 이렇게 또 웃어가는 코너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. 아니 근데 진짜로 그 뭐냐 한미경님이 반성 뭐예요가 물어보는 말투였어. 물어보는 말투긴 했어 솔직히. 에. 물어보는 말투였긴 해요. 저는 어차피 재밌게 플레이하고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좋습니다. 뭐 약간 3인큐 같은 채팅창이 3인큐 같은 느낌이었어요. 네, 좋아요. 아 보다가 죽을 것 같은데. 죽기 전에
죽기 전에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. 나온 것도 없네. 오, 일로 왔어. 오, 세니타. 원래 저렇게 뛰어다니는 게 정상이거든요. 세니터가 아니었네? 일단 세니터 컷! 아 얘가 더 무서워 세니터보다. 뒤지는 말 그냥 먹겠습니다. 아 삐삐 씨. 아니 보스 중에 잡기 진짜 힘들고 확률도 안 좋고 뭐야 이게. 얘 어딨냐? 우와! 우와 반속과 미친? 일단 위치 확인했는데 배 뚫릴 뻔. 위치 확인했어 일단. 야 너무 빨리 뛰어. 같이 뛰어야지. 이쪽 아니었냐? 왜 가만히 있냐? 왜 안 뛰냐? 컷! 지젤이고 왔구나? 아, 유저한테 맞을 것 같은데? 처음에 잡았더네. 아, 야, 그래. 선착장인 것 같은데. 대범하게 여기서 누워서. 바로 앞에도 있었는데 사운드? 이 주유소 쪽에 한 마리 더 있었거든요? 난 슈어라인 스나이퍼. 절대 찾을 수 없지. 아니 근데 뭐 선착장에서 왜 이렇게 싸워? 에.
야, 가만히 있어줘. 야. 야. 컷인가? 모르겠네. 자, 이 정도 대기했으면 한번 가볼게요. 여기 있는 애가 그죠? 있죠? 여기 있었잖아. 요거 요거 어? 아니고 한 이쯤이었죠? 시체가 그렇죠? 여기 있네. 와, 이거 주저 왜 이렇게 많이 와. 와, 이 아주 그냥 뉴비 학살자. 뭐야? 많이 갖고 잡았습니다. 세니타 그냥 첫 판에 잡아버리네. 쉽죠? 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왕만두.